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아는 것 같지만 한번더 생각해야 하는 구문 파트에서 문법 설명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뭘 배우는 건지 한번 쓱 훑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챕터명으로 볼게요. 대명사, it, they, this, that. 이런 대명사들이 뭘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글이 제대로 번역이 되겠죠. 숨어있는 가정법. 우리가 가정법 하면은 if 다음에 무슨 과거 어쩌고저쩌고 조동사 과거 막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편이긴 한데, 가정법 표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if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건문이지 가정법에 해당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조건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일 뿐이지, 사실 가정법을 드러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볼 거고요. 그리고 부정구문. 부정구문이라고 하면 not, no 같은 친구들이 잔뜩 나오는 구문들 말하는 거고, 인과선후를 나타내는 수동태 표현.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별표를 진짜 빵빵 쳐놓고 싶어요. 인과선후를 나타내는 수동태 표현은 제가 글의 패턴, 글의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signal words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자주 말씀해드렸던 것들입니다. 인과선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저는 대표적으로 cause and effect 패턴의 signal word다 라고 설명을 드려왔고요. 이게 드디어 천일문 챕터 하나에서 전부 다 다뤄지는 파트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 설명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일단 유닛 33이 대명사 파트였기 때문에 대명사부터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의 종류들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절대로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거 어떤 거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번 쭉 나열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이름 외우라고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소유 대명사가 있겠고요. 세 번째, 제귀 대명사가 있겠고요. 아, 지시 대명사부터 해야지. 지시 대명사가 있겠고요. 네 번째, 의문 대명사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제귀 대명사가 있겠고, 여섯 번째, 상호 대명사가 있겠고요. 일곱 번째, 부정 대명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명사의 종류를 쭉 나열한 거긴 한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분류를 할수 있을지는 제 생각이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분류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분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들 절대 이름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 뭐 이런 거 뭐하러 외웁니까? 그냥 대명사라고 부르면 되지. 그런데 이 파트별로 어떠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각각의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라고요. 자, 인칭 대명사가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명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 I, my, me 등등등. You, your, you, he, his, him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이 인칭 대명사죠. 자, 소유 대명사는 이 인칭 대명사 외울 때맨 마지막에 따라 붙었던 애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s. They, their, them, theirs.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소유 대명사가 되는 거고, 이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 어법 문제는 주로 공시생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형광색이라서 눈이 좀 아프네요. 이거를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건 that이라던가 this라던가 아니면 얘네의 복수형인 those라던가 these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고요. 이번 천일문 유닛 33에서 다뤄질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닛 33이라고 적어볼까요? 유닛 33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자, 그리고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H 단어예요. Who 혹은 whom, which 혹은 what. 일부 선생님에 따라서는 whose도 의문 대명사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얘를 의문 한정사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귀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self로 끝나거나, 복수 같은 경우에는 뭐뭐 selves로 끝나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상호 대명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each other라던가
one another. 서로서로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기 대명사가 나와서 2023학년도 수능. 제기 대명사가 나와서 오답률을 아주 끌어올려 주었는데, 사실 제가 공시생분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도 이 문제를 올려보았더니, 공시생분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면, 공시에서도 수능에서도 잘 내지 않는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기 대명사 설명하고 나서 이걸 직접 바로 말안 하고, 상호 대명사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기 대명사와 상호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법적인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묶어봤고요. 부정 대명사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보통적인 명사라고 보지 않는 것들, 대명사로 쓰였을 때, 보스가 명사적으로 쓰였을 때, something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other 같은 친구들도 일종의 부정 대명사라고 보게 됩니다. 부정 대명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법 문제에 내기 좋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이 소유 대명사였죠?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서 문제를 내게 되냐면, 비교급에서 문제를 내게 되고요. 비교급 중에서도 비교 대상을 찾는 것을 논점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문장 중에서는 299번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포인트는 수능보다는 사실 공시생들, 이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을 써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요. 편입 문제에서는 이게 쉬워가지고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공시 문제에서는 꽤 여러 문제를 제가 본것 같아요. 모의고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예문으로는 이런 걸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My report is much more detailed. 글씨체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In offering various examples, then 다음에 이제 선택지입니다. him이냐, his냐. 자, 제가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풀어보세요. 자, 화면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him이 맞는지, his가 맞는지. 자, 보니까 해설할게요. My report, 내 리포트는 is much more detailed, 훨씬 더 상세합니다. In offering various examples,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then 누구보다 그보다예요. 그의 리포트보다예요. example을 수록하고 있는 건 그겠어, 그의 리포트겠어. 그의 리포트겠죠. 그러면 힘이라고 해버리면 누구랑 비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랑 걔, 혹은 나의 리포트랑 걔를 비교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럴 땐 힘을 골라야 되는, 아니, 히즈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위에서 쭉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유격이면 뒤에 명사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 거야? 왜? 지금 여기선 소유격으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소유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라고요. 소유 대명사가 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칭 대명사표 외울 때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뭐의 것, 뭐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녀석들이 소유 대명사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눠서 보면 1인칭에서는 mine, 복수형에서는 ours가 있겠고요. 2인칭에서는 yours, 복수형도 yours, 그럼 너희들의 것이 되겠죠. 3인칭 같은 경우에는 his랑 hers가 있는데, 가끔 it의 소유 대명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it는 소유격의 의미만 있지 소유 대명사로는 안 쓰입니다. 자, 그리고 복수형으로는 theirs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유 대명사로 써주어야 내가 아니라 report랑 비교를 하는 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생각보다 문법 문제 나오면은 잘안 읽혀요. him이라고 해도 해석이 되고요. 실제 원어민들도 그 him이라고 말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셔서 보셔야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요, that of something 으로 바꿨을 수 있겠고, 복수 같은 경우에는 대세 복수형이니까 those of something 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유대명사가 안 나오는 인칭대명사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that of 명사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제가 최근에 찍은 심화 문법 강의, 신문관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심화 문법. 강의명은 신문관이죠? 여기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소유격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촬영을 해놨고, 보충 자료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공시, 수능 이런 걸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의 자료들 중에서 제가 만든 자료가 제일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건데, 저는 특강 형식으로 찍는 거니까 조금 선 넘는 강의를 많이 찍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대명사가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소유대명사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 그랬잖아요. 왜? 요즘 수능 수험생들은 사실 문법 공부 많이 안 하죠. 여러분들 전부 다 준동사와 본동사 구분하고, 능수동 구분하고, 대동사, 대과거와 대과거가 아닌 거, 사역동사 뒤엔 원형 부정사인 거,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계부사, 이런 걸 공부하지. 이런, 뭐랄까, 마이너한 문법들 사실 공부 안 하잖아요. 안본지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아카데믹한 글들에서는 소유대명사를 볼 일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대명사라는 개념 자체를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좀더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능에서 한번 제기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번 냈는데 다음에 또 내겠어? 그럼 너무 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냈으니까 다음에 또낼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출제를 하더라도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왜? 기출된 포인트잖아. 이미 기출된 건데 왜 공부 안 했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습 범위를 알려준 건데 너네 왜 공부 안 했냐고 라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포인트, 한번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들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포인트들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사소한 걸 뭐하러 내겠어? 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하니까 낼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로. 오케이.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 빈출 포인트들을 매번 회독하시다가 한 번씩은 잘 나오지 않는 애들도 찍먹했다가 다시 회독 돌리다가 한번 찍먹했다가 회독 돌리다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방금 뭔가가 있었어가지고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끊겼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대망의 제귀대명사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가 뭐라 그랬죠? 뒤에 뭐가 붙는 애들? 뭐뭐 셀프가 붙는 애들. 복수면 셀브즈가 붙는 애들이라 그랬죠? 제귀대명사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무슨 용법? 제귀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다시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the president himself will attend the meeting. 자, 해석해 볼까요? The president 그럼 무슨 뜻이죠? The president 그 대통령. 그 자체는 그 스스로 will attend, 참석할 겁니다.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himself를 날려버렸어. 그럼 여러분,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The president will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문장이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강조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는요, 마치 부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치 부사적이에요. 부사라고는 안 했어. 마치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시키더라도 문장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정말로 강조하려고 쓴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가 부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보통은 강조하고 있는 명사구의 바로 뒤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문장 끝, 문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제구용법은 무엇이냐? 제구용법은 니깝하는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귀대명사 자체가 제귀용법으로 쓰였다는 거니까 니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누구누구 스스로.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 2023학년도 수능 기출 킬러 문항으로 작용했던 거고요. 메가스터디를 보니까 1, 2등급 구간, 그러니까 2등급 구간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오답률이 1위예요. 오답률 1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범위로 조회를 해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는 범위로 해봐도 오답률이 3위예요. 전 정답률일 줄 알았어. 근데 정답률로 봐도 이상해요. 왜? 1, 2등급 오답률이 46%고요. 전체 범위에서는 58%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정말 쉬운 어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심화해서까지 설명을 할 건데 심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2번이 이거였나 싶은데 나머지 선지 자체가 전부 다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특목고생들, 자사고생들, 뭐 등등등 아니면 4등급 이하생들한테 전부 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1등급, 압도적인 1등급인 학생들한테는 되게 쉬웠대요. 이거 개꿀이네. 심지어는 원 밥이라고까지 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유까지는 없는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다고. 어떤 부분을 중점을 놓고 확인을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왔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이 아무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도 아예 놓는 건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기용법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 loves himself. him. 그리고 he loves himself. 이둘 중에서 뭐가 옳은 표현이고 뭐가 틀린 표현일까요? 정답은 둘다 옳은 표현이에요. He loves him도 가능하고요. He loves himself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일단 우리 아까 그랬습니다. 제귀대명사는 언제 쓴다고? 주어와 목적어가 어떨 때? 같을 때 쓴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himself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 주어, he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즉, 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Narcissism. 여기 S예요. Narcissism. 나르시스트 들어봤죠? 나르시즘이죠. 그리고 he loves him이라고 하면은 제기대명사가 같을 때 쓴다 그랬으니까 제기대명사가 아닌 일반 인칭대명사는 언제 쓰겠어? 둘이 다른 대상일 때겠죠? 근데 남자는 보통은 약간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보통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he loves him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him은 he는 누구예요? 게이죠. 오케이? 동성애자.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이 설명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e loves him이라 그러면 주어가 아닌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게이가 되는 거고 그가 그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지가 지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렇다면 조금 더 심화해서 규칙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통 동사에
의미상 주어와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self를 붙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어요? 주어랑 같으면 사용한다 그랬죠. 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미상 주어와 같으면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같은 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절 안에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도 일종의 절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준동사 포함입니다. 즉,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같은 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보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I want you to help. 다음에, 미가 맞을까요? yourself가 맞을까요? 자, 보니까 제가 5형식 설명을 할때 5형식의 목적어와 5형식의 목적 보어는 어떤 관계에 놓인다고 했었죠? 마치 주어와 동사와 같은 주술 관계에 놓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you가 to help blah blah의 의미상 주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의미상 주어와 똑같이 쓰였다면 yourself가 맞는 거고요. yourself가 맞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절이라는 의미니까 나를 돕는 걸 바라는 거면은 myself가 아니라 me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둘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I want you to help me.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I want you to help yourself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고요. 왜? 주어가 I인데 왜 yourself가 올수 있냐고. 그 이유가 뭐라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술 관계인데 유가 주,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니까 얘랑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으면 yourself라고 쓰는 게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공간이 좀 좁죠? Put yourself in my shoes. 라고 하면요. 자, put yourself in my shoes. 그럼 무슨 뜻이에요? Put yourself. 너 스스로를 놔라. In my shoes. 내 신발에 놔라. 내 신발 안에 얘를 막 집어넣어? 아니죠. 자, in my shoes. 그러면은 내 입장에라는 뜻이에요. Put someone in others' shoes. 그러면 타인의 입장에서 누구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역지사지 같은 말을 할때 쓰는 표현인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yourself, 제기대명사가 쓰였는데, 얘랑 똑같은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명령문은 주어를 누구로 상정하는 겁니까? 공간 없으니까 위로.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you잖아요. 그러면 yourself를 쓰는 게 이상하지 않죠. 오케이.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상 주어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the body requires proper nutrition in order to maintain itself. 이렇게 써볼게요. 보면은 몸은요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proper nutrition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in order to maintain itself 그것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준동사, 투부정사 같은 애를 포함해서 같은 절 안에 있으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볼까요?
보니까 in order to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헷갈리니까 그냥 to부터 끊을게요. To maintain itself. 그것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itself 누구랑 일치시킨 걸까를 보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고 했었죠.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 주절의 주어와 같은 the body입니다. 즉, 여기에서 itself는 the body를 가리키는 것인데, the body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는 주절의 주어가 더 바디여가지고 둘이 일치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투 부정사 절,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더 바디인데 이더 바디와 이 의미상의 주어랑 얘랑 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어서 itself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in order to는 보통 문두엔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to부터 maintain itself를 문장 맨 앞으로 돌려두고 쳐봅시다.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분명히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누구보다. 제귀대명사보다. 근데 이 앞으로 옮기게 되면은 주절의 더 바디보다는 얘가 더 뒤에 있잖아요.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다고요. 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여기에 있었을 거 아니야. 안 보이더라도. 그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뿐이지, 아무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맨 앞에 있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뒤에는 itself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어디까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심화 내용이다. 왜냐면, 모 학원, 이투스였나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일치된 제기대명사 문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심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까지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문법 설명이 약 30분이나 되었는데 많이 지겨우셨죠? 필기한 것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게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들 어디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번 강의 한번 듣고 흘리시면 돼요. 흘리더라도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필기 베끼실 수 있게끔 화면 한번 쭉 띄워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유닛 33부터 36. 제가 천일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닛들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